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한 종합병원, 신종질병센터를 운영하는 만능병원이다. 최근 다시 유행하는 신종질병 때문에 환자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들을 위협하는 병들은 과연 무엇일까? 자꾸 손목을 돌리는 혁기씨, 얼마 전부터 그는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 상담을 받고 있다. 그 증상이 어떠세요? 요즘 쓰는 폰이 너무 무거워서 좀 작은 폰을 쓰고 싶은데 아이폰 SE 1세대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고요. 동그란 것만 봐도 홈버튼이 생각나고요. 마스크 끼니까 또 홈버튼이 그립습니다. 깻잎통을 보니까 아이폰 SE가 생각나면서 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고요. 서브폰으로 살까 싶기도 하고 하루 종일 고민됩니다. 선생님, 환자가 앓고 있는 병은 뭔가요? 이 병은 아이폰 SE병입니다. 신종 질병 전문의 장만능 교수. 이 아이폰 SE병은 손목이 아픈 것이 대표적인 초기 증상이고 특히 무거운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스마트폰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화면도 커지고 무게가 무거워짐에 따라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그립감 좋은 휴대폰들이 그리워지게 됩니다. 이 치료는 아이폰 SE를 구매해야만 치료되는 걸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유튜버 만능혁키 영상만 봐도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만능혁키입니다. 만능병원에서 추천받고 오셨군요. 네, 아이폰 SE병. 여러분의 증상을 확인하고 치료가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폰 SE병은 정말 무섭습니다. 잊을만 하면 생각나는 질병이죠. 이 아이폰 SE를 구매해서 2021년에 사용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아이폰 SE를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을 시원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이폰 SE병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 SE, 정말 레전드 휴대폰이었습니다. 2016년 3월에 발표를 했던 휴대폰입니다. 우리나라는 9차 출시국으로 두 달 뒤인 5월에 출시를 했었죠. 이 아이폰 SE, SE의 뜻이 뭐냐면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5년 전에 나온 휴대폰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가격이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이 작고 예쁜 디자인 때문에 아이폰 SE병이 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예쁜 디자인 어떤 색상이 있을까요? 골드,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로즈 골드 색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페이스 그레이 그리고 로즈 골드 색상이 예쁘게 잘 빠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간혹 보면 SE 색상에 뭐 레드 색상 아니면 다른 색상이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하우징 바꾸는 게 유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조 색상은 요 네 가지 색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한 손에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아이폰 SE 1세대입니다. 장단점은 이 SE의 스펙을 한번 쫙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보십시오. 디자인 한 손에 쏙 들어와서 너무 좋고요. 귀엽고 예쁩니다. 뒷면에 이렇게 상하단으로 색깔이 다른 게 좋았습니다. 또 후면에 카메라가 튀어나와 있지 않은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상단에 애플 로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광이라서 거울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정말 자연스럽게 보는 듯 안 보는 듯 눈곱 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빨에 고춧가루가 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광 애플 로고 정말 좋습니다. 근데 유광이다 보니까 기스난 게 좀 잘 보이는 거는 단점이에요. 하단부에는 아이폰 SE 라고 적혀 있습니다. 폰의 하단부에 보시면은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이어폰을 꽂아서 바로 들을 수 있다 요 말입니다. 요즘에는 전부 무선 이어폰 연결해서 사용하시죠. 동봉되어 있는 이 유선 이어폰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무선 이어폰처럼 충전하지 않아도 이렇게 꽂으면 바로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두께는 7.6mm로 굉장히 얇습니다. 디스플레이는 4인치 레티나 HD 디스플레이고요. 디스플레이가 정말 작습니다. 이거 저도 서브폰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칩셋은 A9 칩셋이고 아이폰 6S와 동일한 성능입니다. 자, 그 다음 무게. 무게가 정말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무게가 무려 113g입니다. 에어팟 프로가 56g, 에어팟 2세대가 46g. 그러면 이제 103g인데 여기다가 7까지 올리니까 113g입니다. 아무튼 이거 정말 가볍습니다. 마치 장난감을 든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램 용량은 2GB로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제가 서브폰으로 쓰면서 느낀 거는 뭐 간단한 업무, 웹서핑, 영상 보기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6S와 같은 성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쓸만하죠. 요즘같이 마스크를 쓰는데 터치 아이디, 지문 센서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카메라는 후면에 1200만 화소, 전면은 120만 화소입니다. 슬로모션, 타임랩스, 라이브 사진 모두 가능하고요. 4K 30프레임으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1080p에서는 60프레임까지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동영상을 촬영했을 때 손떨림은 너무 심했습니다. 동영상을 걸어다니면서 촬영하신다 라고 한다면 짐벌을 꼭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잠깐 살펴보시죠. 동영상을
사진을 보시면 일단 아이폰 특유의 감성이 녹아 있습니다. 누가 내 머리 먹었어? 는 햇빛입니다. 손떨림 보정은 안되지만 버스에서 찍어서 흔들림이 적어 보입니다. 실내에서 찍은 음식은 약간 뿌연 느낌이에요. 화각은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 비교했을 때 좁게 촬영이 되어서 확대된 것처럼 보입니다. 또 어두운 부분이 밝게 찍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후면 카메라를 이용한 사진은 잘 나옵니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 비교해봤을 때 프로맥스의 사진이 좀 더 쨍한 느낌입니다. 사진에서 HDR이 작동하긴 하지만 밝은 부분은 일부 날아가기도 합니다. 야간 동영상을 찍어보니 굉장히 노이즈가 많습니다. 야간 사진 또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밝은 부분은 빛이 번져서 날아가 버리는데요. 간판 쪽에 글씨가 잘 보이지 않죠? 이때 디스플레이에서 간판 부분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빛 번짐을 잡아주지만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전체적인 야간 사진은 이런 느낌입니다. 셀피 사진 또한 노이즈가 많죠. 용량은 최초에 16GB, 64GB 두 가지로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 가격은 16GB 399달러, 64GB는 499달러였습니다. 그 당시 미국 판매가를 환율로 계산했다면 각각 약 45만원, 57만원이었는데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가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약 15만원 이상 더 비싸게 판매했었습니다. 59만원, 73만원으로 판매됐었죠. 우리나라로 왔을 때만 비싸진 건 아니고 유럽, 아시아 지역 마찬가지로 100달러 이상씩 비싸게 판매됐었죠. 이유는 애플과 세계 각국의 이동통신사 간의 관계 때문이었는데 15만원이 추가된 가격이라 그 당시엔 애매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32GB, 128GB가 추가되어서 재출시됐죠. 제 생각에 16GB하고 32GB는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64GB 정도는 돼야 좀 쓸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서브폰으로 사용한다거나 간단하게 사용하신다면 32GB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아이폰 SE 중고 가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15만원 정도는 돼야 배터리랑 외관을 괜찮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국내 중고 장터를 이용했을 때 가격 그리고 퀄리티고 해외 구매를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후기도 살펴보니까 뭐 상태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가격은 한 15만원에서 16만원 사이의 정도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요. 얼락된 폰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금 해제가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이 컨트리락, 즉 캐리어락이 걸려있으면 국내 유심 칩을 꽂아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유심이다 그러면서 사용을 못하는데 그럴 때는 알심이나 헤이심 같은 걸 구매해서 따로 얼락을 해줘야 됩니다. 유심 칩 대신에 들어가서 얼락을 해주는 건데 국내에서 구입하려면 14,000원 정도를 더 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얼락이 되어 있는 걸 구매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유심 칩을 꽂지 않고 그냥 공기계로 사용하신다면 락 걸린 거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장점 첫 번째, 작고 가볍습니다. 작고 가벼워서 그립감도 좋고요. 한 손으로 모든 디스플레이에 손이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핸드폰입니다. 바로 요 맛입니다, 요 맛. 또 이제 봄, 여름이 다가오면 옷도 더 얇아지고요. 주머니도 같이 얇아지거든요. 휴대폰이 무거우면 주머니도 같이 축 처지면서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얘는 정말 가볍기 때문에 주머니에 넣은 듯 안 넣은 듯 정말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준수한 성능. 자, 5년이 지난 폰이고 4인치의 작은 휴대폰이지만 성능이 좋습니다. 아직 현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램이 2GB라서 이 리프레시가 자주 되는 거는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프레시가 무슨 말이냐면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앱을 5개 동시 실행을 했을 때 자유롭게 앱과 앱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램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어느 하나의 어플은 새로 고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서브폰으로 간단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리프레시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인기가 많아서 가격 방어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5년이 지난 폰이지만 10만 원 이상은 줘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기가 많고 찾는 사람이 많아서 구매를 했다가 나중에 되팔더라도 가격 방어가 잘 돼서 좋다는 거죠. 네 번째,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된 폰이기도 하고 요즘 이 SE 1세대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잘 없기 때문에 요거 친구들 앞에 딱 꺼내면은 야 뭐야 아이폰 SE 1세대네 이러면서 한번 만져보자. 이쁘네, 작네, 그립감이 좋네 라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잠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의 장점은 폰이 작다 보니까 손이 커 보인다는 장점이 있고요. 뒷면 애플 로고가 유광이다 보니까 고춧가루 빼기 좋습니다. 그리고 각진 디자인이라서 세워놓을 수 있는 것도 좋았는데 우측면에 버튼이 없기 때문에 옆으로도 세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점입니다. 단점은 공교롭게도 장점에서 느낀 점들이 단점으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 작아서 단점이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립감 좋고 가볍고 다 좋은데 큰 화면, 대화면을 쓰다가 요 4인치 디스플레이를 보니까 눈이 빠질 것 같습니다. 적응이 안 됩니다. 진짜로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6.7인치인데요 시원시원하게 영상을 보다가 아이폰 SE로 영상을 보잖아요. 너무 작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좀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긴 하는데요, 2021년에 사용하기에는 디스플레이가 좀 많이 작다라는 거죠. 게다가 한 손으로 타자를 치다 보면은 오타가 좀 납니다. 이게 생각보다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터치 민감도가 좋지 않습니다. 평소 누르는 것보다 좀 더 세게 눌러야 잘 눌립니다. 그래서 씹힌다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민감하지 못해서 안 눌리는 거죠. 이거는 뭐 디스플레이의 문제다,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는 뭐 고질병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살살 녹습니다. 거의 뭐 아이스크림이죠. 배터리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배터리 효율은 100%입니다 화면 밝기 50%, 소리 크기 50%로 설정하고 유튜브 연속 재생을 해봤습니다. 5시간 40분 만에 전원이 꺼졌습니다. 여기서 화면 밝기 100, 소리 크기 100%로 연속 재생을 해봤더니 2시간 35분 만에 꺼졌고요. 게임을 폰이 꺼질 때까지 플레이를 해봤더니 약 1시간 40분 만에 폰이 꺼졌습니다. 시작한 지 30분 뒤에 발열이 심해지면서 배터리가 쭉쭉 닳았습니다. 예, 이 정도면은 진짜로 빨리 닳는 겁니다. 배터리 효율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화면 밝기를 좀 낮추고 저전력 모드로 사용하면은 꽤 사용할 수 있긴 합니다. 배터리 효율이 좋지 않으면 자가 교체를 추천드리는데 제가 이전에 배터리 자가 교체한 영상이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디스플레이 녹태 현상입니다. 요거는 이제 말이 많았는데 복불복입니다. 제 아이폰 SE도 상단에 녹태 현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녹태를 장착한 SE 폰도 있고요. 2년 지나서 녹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거는 상단 부분이 녹태 현상이 있어서 누리끼리 합니다. 근데 뭐 사용하시는데 뭐 그렇게 큰 지장은 없지만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신경이 쓸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설정에서 손쉬운 사용, 디스플레이 조절 들어가면 색상 필터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흑백으로도 볼 수 있고 필터를 끼울 수 있는데 아래쪽에 색상 색조로 들어가면 필터를 살짝 만져서 녹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꿀팁이죠. 하나 더, 다크 모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면 백그라운드를 검은 화면으로 보여줘서 티가 많이 안 나고요. 유튜브 어플 같은 경우도 어두운 테마로 설정하면은 검은 배경 화면이라서 티가 많이 안 납니다. 네 번째는 가격 방어가 된다는 게 단점입니다. 이제 인기가 많아서 중고 가격이 잘 내려가지 않는데 막상 구매를 하려니까 비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장점이기도 하니까요. 넘어가죠. 다섯 번째 단점, 카메라입니다. 후면 카메라는 1200만 화소로 괜찮고요. 전면 카메라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했을 때 손떨림 보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촬영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 밖에 단점으로 스피커가 아래쪽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 구멍을 막으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퀄리티도 좋지 않습니다. 또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여주는 방수 방진 등급이 없고 간단한 생활 방수 정도만 되기 때문에 방수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것도 단점입니다. 이제 처방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이폰 SE 메인폰으로 사용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2021년 올해까지만 사용하십시오. 올해 iOS 14.5로 업데이트 되어서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예! 아마 내년 iOS 15부터는 아이폰 6S 그리고 아이폰 SE 지원이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선생님, 그러면 이 업데이트가 더 이상 되지 않으면 이 폰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에 달렸냐면 본인이 사용하는 어플이 iOS 몇 가지 지원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요거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앱스토어에 들어가면 제일 하단부에 호환성 탭이 있습니다. 아이폰 iOS 12.0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중단되어도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플들이 요구하는 iOS 기준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죠? 금융, 은행 어플들이 중요하잖아요. 은행 앱으로 몇 개만 들어가 보면은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다 들어가 봐도 iOS 9.0 이상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뭐 은행 업무도 문제 없겠네요. 메인폰으로 사용하신다면 올해까지만 사용해라. 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폰 SE의 진정한 의미의 2세대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바로 아이폰 12 미니입니다. 2020년에 아이폰 SE 2세대가 나온다고 해서 정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게 웬걸 아이폰 8 디자인으로 나와버렸잖아요. 우리가 원한 건 각진 디자인에 손에 쏙 들어오면서 풀스크린을 원한 건데 말이죠. 그게 바로 아이폰 12 미니입니다. 진짜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인폰으로 작은 폰을 사용하고 싶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아이폰 12 미니를 추천드리고요. 존버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만족스러운 휴대폰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 SE 1세대가 메인 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아쉬운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아이 선생님, 그래도 SE를 메인으로 쓰고 싶어요. 어떡하죠? SE 쓸래요.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을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톡, 은행 업무 같은 중요한 어플들의 호환성이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향후 2-3년은 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도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주문해서 SE병을 고치도록 하세요. 앞으로 이런 아이폰 SE 같은 질병들이 또 발생한다면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여러분을 언제든지 초대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만능병원 후기까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2021 시리즈의 주인공은 바로 아이폰 6S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아듀.